최근 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글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은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만남 거래 가능, 한글과 중국어로 거래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신분증이 제일 비싸게 거래가 돼요. TV를 판매하는 이런 채널방이 되게 많고요. 하루에 게시글이 만 개, 2만 개는 금방 올라와요. 해커들이 정보를 불법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다크웹에 들어가 봤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주로 활동하며 각종 정보를 사고 파는 온라인 모임. 한국인들의 여권 정보와 사진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자주 찾는 모임에는 국내 특정 물류회사의 고객 주소 같은 맞춤형 정보도 있습니다. 국내 IT 인프라가 너무 발전됐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좀 꽤 잘 되어 있다. 국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합하면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높은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좀. 전문가들은 해커들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격 대상 사이트에 대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크웹 등의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